도대체 어떤 소문들이 있길래 김현욱 씨 이야기를 좀 네. 먼저 들어봅니다. 예.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저에 대한 의문사항들이 있더라고요. 그 유두진 씨 같은 경우는 6억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뜨는데, 저도 인터넷을 치면 10억이라는 게 뜹니다. 10억? 예. 떠요. 그래서 첫 번째는요. 10억?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을 것 같다. 10억이 빚일 것이다. 라고 10억 부채남. 예, 인터넷에 뜹니다, 이게. 예.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제가 아나운서를 했던 한 12년 동안 관심이 사업에 많아서, 여기저기에 투자한 금액이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된다. 지금 빚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닌 거죠. 빚이 하나도 없어요. 10억을 까먹었다, 그 말씀. 그 얘기죠. 빚이 아니에요. 알렸다. 10억을 그냥 후루룩 말아먹었다. 10억은 마이너스 통장도 안 쓰고 있어요? 전혀 없어요? 마이너스 통장이 있긴 있습니다. 마이너스가 아니죠.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써요. 하지만 딱히 10억을 그동안 네. 말아먹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다. 없죠. 이 말은 가진 거는 있습니다. 있습니까? 잔고? 가진 거 얼마 있어요? 있죠. 얼마요? 있을 만큼 있는데 얘기하기 좀 뭐하네요. 없네요, 그러면. 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, 공이 많지가 않아서. 김영호 씨는 아까 식스팩도 있다고 그래놓고 보여주지는 않고. 돈도 있을 만큼 있다고 그래도 보여줄 수 없는. 예, 오늘 확실한 건 빚은 없는 거죠. 빚 없다. 그건 헛소문이다. 네, 확실합니다, 이거는. 냉세코 빚이 없다. 두 번째는요, 예, 이겁니다. 집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할 것 같다. 이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. 네. 네. 집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하진 않습니다. 집만큼 술자리를 더 좋아합니다. 말을 조금만 해야 돼요. 원래 옛날에 그런 스타일 싫어하지 않아요?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. 말끝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. 김현욱 씨가 탬버린 치는 거 봤어요? 김현욱 씨가 탬버린 치는 거 봤어요? 네, 봤어요. 미친 듯이 놀지 않고서는 플라밍고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. 어쨌거나 오해입니다, 오해. 아, 오해가 아니야. 예. 제가 현욱 오빠랑은 오래전부터 아는 지인인데요.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오빠랑 소개팅을 했어요. 그 친구가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문제는 집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 마음이 있으면 연락을 자주 해서 만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바쁘다 이거야. 너한테 내가 관심은 있어. 그러나 나는 바빠서 너를 만날 시간이 없어. 그럼 어떤 여자가 이 남자랑 진도를 빼겠어요. 유서지 씨가 자산관리인이시라며. 네. 근데 지인이라면서 10억을 까먹을 정도로 놔뒀단 말이에요. 그럼? 아,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다 까먹고 나왔어요. 일단 두 번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은 네. 어쨌거나 집보다 숫자를 좋아했던 적이 네네. 있었으나 지금은 결론적으로 줄이고 있다. 네. 세 번째는요. 띠동갑은 기본 어린 여자만 좋아할 것 같다. 아, 이거 뭐 아니네. 진실이네. 아니, 저도 학교 오버도 잘 아는데, 다 진실인 거거든요, 세 가지가.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. 소개팅은 몇 번쯤 해봤어요, 그동안? 소개팅은 사실은 많이는 안 해봤어요. 솔직하게. 많이 하셨잖아요. 많이는 안 했어요. 제가 들은 게 몇 번이에요, 왜 이러세요? 그게 많은 게 아니죠. 예. 제가 오해를 풀겠습니다. 제가 일단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, 네. 예. 저는, 연애와, 결혼을 방해하는 진실들. 제가 저 하나 도와드릴게요. 김현욱 씨, 지금이라도 그냥 나가셔도 돼요. 녹화 중간에 언제든 나가셔도 됩니다. 일단 들어볼게요. 근데 그걸 왜 루머라고 생각하나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제가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. 근데 결혼에 대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게 제 기준이에요.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왜 어린데? 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경석영이에요.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이하인 씨는 19살 차이에요. 이하인 형. 아니,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? 왜 오빠? 아니, 사랑하시는 게 중요한데, 중요한 건 저는 제가 내년에 아버님이 칠순이세요. 그래서 내년까지는, 적어도 초까지는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목표가 확실해졌고요. 또 하나는 못하더라도 혹시 지금 만나서,
아버님 칠순에 결혼할 여자와 함께 참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